오늘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와 장수 비법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봄에 새싹나무를 채취하여 데쳐서 나무를 준비하는 내용에 관한 김용현 원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싹나물의 기능 성분이 녹아든 물에 오리백숙과 칼국수를 끓이는 것까지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찬을 즐기면서 오리백숙과 칼국수에 관한 설명을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봄에 새싹이 돋을 때는 대부분 성장 성분하고 미네랄을 안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건 대부분 알칼리식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알칼이고 사람 체질도 알칼이고 그러면은 안 좋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 식물이 갖고 있는 것이 이 오리의 잡내를 다 없애서 정말 맛있는 그 맛을 낸 상태니까 그 나중에 여기다가 국수 먹고 이 물을 좀 갖다가 먹어보면 정말 최고의 맛입니다. 건강뿐만 아니고 일단 맛있어야지 건강합니다. 이상으로 국민 건강 증진 비책의 일환으로 건강 유지 및 장수 비법에 관한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